안녕하세요. 업사이클 알림이 장혜진입니다. 그동안 국내 그리고 저 멀리 해외까지의 업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업사이클을 알려주는 곳은 없나요? 어디?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 세활용은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정 제주를 향한 첫걸음, 세활용과 함께 해볼까요? 순수한 동심이 가득한 초등학교에서 오늘 재미있는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이 제주네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우와, 얘들아 안녕! 친구 같죠? 정말 그러네요. 저기 의자 하나 줘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특별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찾아가는 미술관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요. 이름도 친절한 찾아가는 미술관입니다. 아이들의 미적 감수성을 높여주는 건 물론이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인데요. 도내 읍면 지역 어린이들에게 미술 체험 기회 제공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바쁘기 때문에 미술관에 많이 와본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미술관도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굉장히 과잉의 시대인데 그런 와중에 제주도가 지금 쓰레기 문제로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그걸 좀 같이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이번 프로그램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재활용, 업사이클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다면 뭘 만들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상 주변에서 버려지는 모든 소재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만들기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네, 버려지는 깡통, 또 뭐 스푼, 어떤 것이든 철사라도 병뚜껑도 좋고요. 무엇이든지 우리 주변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잠시 생각하면서 일시정지 버리기 전에 그리고 뭘 할지 고민하고 다시 나만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오늘 함께 할 거예요. 얘들아, 혹시 나랑 짝꿍해줄 친구 있니?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버려지나요? 나랑 같이 업사이클링 해보고 싶다. 저의 짝꿍을 소개합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요. 뭘 만드세요 이제? 궁금하시죠? 오, 이렇게 민서와 세미와 함께 만들어 볼 텐데 그냥 맞다. 만들면 재미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지금부터 대결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좋아? 자신 있어? 사이좋은 짝꿍이라지만 대결은 대결이죠. 1등 놓치지 않을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한 연이 안 되겠네요. 혹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얼핏만 봐도 각자의 개성이 많이 묻어있는 작품들인데 일단 만들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심하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을 철수세미처럼 생긴 거를 올린 다음에 모자를 이렇게 씌워줬고 뭐 액세서리처럼 생긴 거를 귀로 삼아서 네, 악마의 귀로 표현했고 철사로 악마의 꼬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어떤 옷을 만들고 싶어요?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그렇죠?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금색 링이 안경처럼 만들 수 있다고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안경처럼 안경을 쓴 그런 로봇처럼 만들었어요. 각각다 창의적이네요. 내가 봤을 때는 무언가를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는 로봇인 것 같아요. 네, 저가 먹는 걸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제 로봇인데요. 이거 아까 뒤태고 짜자잔! 오, 제 로봇입니다. 괜찮아. 제 로봇은 로봇이지만 심장을 가진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로봇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하트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로봇에 투표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각각의 매력이 있어요. 각자 정말 특징이 있어요. 네.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만든 생각이 있었을 거고 내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건데 모두 다 잘한 거예요.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잘했어요. 맞습니다.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1등과 꼴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재활용을 배우면서 느낀 생각들이 중요한 거겠죠? 잘 분리수거를 해야겠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안 버리고
만들어 보려고요. 생각을 먼저 하고 필요할 때 있으면은 먼저 필요한 쪽에 먼저 쓴 다음에 필요가 없으면은 잘 재활용 잘 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버리면은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불러볼까요? 담아둔 캔 뚜루루 뚜루 쓰레기 뚜루루 뚜루 재활용 뚜루루 뚜루 청정 제주 담아둔 캔 뚜루루 뚜루 쓰레기 뚜루루 뚜루 재활용 뚜루루 뚜루 청정 제주 쉽죠? 재활용 캔 뚜루루 뚜루 쓰레기 혼자 다 부르는 거예요? 재활용 아무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뚜루루 청정 제주 아이들은 학교에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재미있게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어른들에게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은 진정 없는 건가요? 어른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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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섣부른 걱정을 했네요. 이것은요,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재활용 창작소입니다. 이런 곳이 또 있었네요.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하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안 쓰는 옷을 쪽염색으로 하면서 이제 재사용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 그리고 지역의 문제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 가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요 업사이클 요 가게를 이제 고민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재활용 수업부터 재활용 제품 판매, 체험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업사이클 마을 활동가 수업에서는 입지 않는 옷을 재활용시킨다고 합니다. 너무 예뻐. 아, 감사합니다.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갔는데 오늘 재활용으로 염색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새 옷 됐어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눈물 흘리신 것 같아요. 도서나 잡화 등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물건들을 기증받아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의류나 도서 중에서 쓰여지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가 업사이클링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새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놀라운 재활용. 이 교시는 어떤 수업이죠? 한쪽 잃어버린 장갑들, 저 한쪽 쓰다가 잃어버렸다나 그런 장갑들을 이용해가지고 인형을 일장갑이 변신한 거예요? 네, 구멍 뚫린 장갑, 뭐 너덜너덜한 장갑 다 가지고 오세요. 재활용 함께하시면 됩니다. 놀라워요 정말.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이제 제가 작년에 저도 이런 교육을 받고 지금 여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주에서 7주간 실질적으로 업사이클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업사이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하고 그리고 판매하기 위한 기획과 마케팅까지 하면서 이분들이 직접 업사이클을 관련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 일자리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불타오르네. 재활용을 향한 열기로 파이어! 이곳은 불바다입니다.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여기서 업사이클링도 배우고 자원 재활용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참여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제주도도 이런 좋은 이런 이제 교육이 있구나 싶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정보네요.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정 제주를 위한 첫걸음 재활용 우리 모두 함께해요. 제주를 사랑하신다면, 환경을 사랑하신다면 이제 청정 제주를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요? 환경을 위한 마음과 쓰레기의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재활용부터 함께해보세요. 함께하는 재활용 이제부터 시작입니다.